아,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 연구 소장도 하고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동산 접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대체 집 언제 사야 되느냐.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맞습니다. 이제 너도나도 사자라는 분위기였으니까 야, 샀을 때 사는 거야. 이런 게좀 먹혔는데 네, 야, 맞습니다. 지금 야 이러다 뭐 고꾸라지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부동산 뭐 떨어진다는데? 네. 이래서 이게 좀 주택을 좀 필요한 분들이 좀더 있다 살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가 아닌 내집 마련에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오늘 사십시오. 오늘 사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건데요. 결국은 이제 집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인데, 뭐 잠시 기다려서 사지, 기다리면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 보합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보합이 되니까 뭐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금 사고, 지금 산 집이 보합이 되더라도 어차피 실거주를 하면 나중에 또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게 낫습니다. 어. 근데 떨어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타이밍 잡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아. 예, 그 어려운 거를 이제 도전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또 떨어져도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보합이 되는 거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사는 게 마음 편하고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그럼 만약에 내 주택이 하나가 있다. 1주택자일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1주택자면은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사면 두 번째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진 그쵸, 않잖아요. 그쵸. 예, 그때부터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자, 투자자는 또 다른데요. 투자자는 목적이 이 주택을 내가 보유를 해서, 그러니까 소유를 해서 이 주택에 거주를 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실거주를 하시면 오늘 당장 그냥 집을 내가 원하는 곳에 직장 가깝고 내가 할수 있는 그 금전적인 범위 안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맞고, 투자로 갔다 이거는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입지 분석 공부도 해야 되고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이제 부동산 투자 말씀하실 때 책에서 네네. 유망한 산업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족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입지 분석이라는 거를 해서 그 입지 분석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통 물어보면은 학군이다, 그쵸? 일자리다, 지하철 뭐 이런 거. 교통지.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입지 분석은 최소한 그 부분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 네. 입지라는 거는 결국은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업, 네네. 우리가 산업입지라는 단어를 쓰지, 입지가 조금 왜곡된 것 같아요. 네. 산업이 있고, 그 산업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죠? 일자리가 생기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산업 현장에 모여들면, 그분들이 주거 환경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도 낳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택이 또 필요하니까 이제 주거지가 생기는 거죠.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대에는 아파트 가격이 그 부동산 가격이 전부 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뭐 가깝다고 오른 게 아니라 지하철이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인근에 유망한 산업들, 뭐 삼성이 있다든지 또는 IT 산업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유망한 산업이 있으면 그 일대에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부동산 가격이 다 오릅니다. 예, 그래서 산업만 있으면 다른 거 사실은 별로 볼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산업에 따라 달라진다. 네, 잘 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지하철 있는 곳에만 올랐는지 전국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산업도 이제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업 중에서도 뭐그 산업에 속한 근로자의 뭐 급여라고 할까요? 그게 높을수록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근로자의 급여라는 거는 우리나라 3만 불입니다. 3만 불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의 급여는 한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동탄 이런 데도 보면 이제 한 10만 불 가까이 되고 네네. 급여 수준이 그렇긴 합니다만 울산도 굉장히 높죠. 네. 울산도 뭐 한 4만 불 요즘 좀 많이 추락해서 네네. 4, 5만 불이 넘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급여자의 소득 수준이라는 건 사실은 다 거기서 겁니다. 많이 받으면 뭐 1억, 적게 받으면 한 300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이제 어떤 그 급여자의 어떤 급여 수준, 네. 네. 급여 수준 때문에 뭔가 아파트 값이 뭐 달라지고 그런 거는 사실은 뭘 조금은 있긴 있는데 네네. 크게 영향 미치지는 않습니다. 산업이 얼마나 이제 크고 뭐 많이 들어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어떤 산업이 들어오냐, 유망한 산업이 들어오냐, 또는 이제 유망한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도심이 있느냐 네네. 또는 이제 대기업이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있느냐 그쵸, 그쵸.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이번에 쓰신 책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쭉 한번 훑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강남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강남이라는 곳은 어떻게 개발이 된 건가요? 사실은 제가 부동산 책을 쓴 이유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 흘러 들어간 어떤 오해나 또는 잘못된 지식들을 좀 바로잡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교과서에 실린 내용도 아니고, 그쵸. 어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아니고 대학교 가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쵸. 그 심지어 부동산 학과나 뭐 이런 데 가도 배우지. 물론 이제 배우긴 배우는데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디 아파트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나와서 그냥 누군가 얘기하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네네네. 대표적인 게 강남인데 우리가 강남 하면 학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15개, 17개 학군들이 뭐 들어왔다. 네. 또는 뭐 고속터미널이 들어왔다. 네네. 또 지하철이 들어왔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뭐 강북이 이제 도심이었는데 중심지였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 중심지가 이동됐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그쵸,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그 원리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은 뭐 종로다 치면 종로 강북이죠. 강북에서 강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심의 어떤 흐름이 이동이 된 거죠. 자, 이 원리대로 하면은 다음 세 번째 중심지는 어딜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제2의 강남은 어딜까? 그러니까 강남이 없을 때는 제2의 강북은 어딜까? 이제 강남이었잖아요. 자, 이제 제2의 강남은 어딜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자, 또 새로운 곳에 또 인프라가 들어오고 학군이 들어오고 뭐 고속터미널이 들어오고 또 이제 교통수단이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또 백화점이 들어오면 아, 여기가 어쩌면 제2의 강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제2의 강남을 찾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제2의 강남은 제사라 생전에는 없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어쩌면 없을 그 정도예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을 아예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강남의 최초 생성 목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강남은 사실은 어쩌다 강남이 아닙니다. 강남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지금의 강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한 신도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예를 들면 평택에도 신도시가 있고 세종에도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2기, 3기 신도시들이 있잖아요. 자, 이 신도시를 만들 때 그냥 지하철 한번 놨다가 또는 백화점 한 개 넣었다가 뭐 상가 하나 넣었다가 아파트 하나 넣었다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하나씩 넣는데 그 순서는 뭐 하다 보면 좀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강남도 사실은 그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곳에서 주거지가 있고 테헤란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라는 걸 통해서 이제 부산까지 이어지고 자, 이런 모든 계획들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강남을 이제 만든 건데 그럼 도대체 이런 계획들을 왜 했냐? 그 기존에 이제 강북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강남이라는 곳이 있었을 때 강북을 이제 대체하고자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인가 또는 이제 뭐 어떤 다른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강남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자, 이거를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산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이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농업 사회였죠. 네. 그 전에도 농업 사회였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해방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이제 공업화 바람이 불었던 그쵸. 당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혹시 삼백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그 밀가루 학교... 뭐 이런 건가요? 네네네. 네. 그 하얀 밀가루 설탕. 네, 밀가루 설탕 면 네. 하얀 거 세 개라고 해서. 네. 아,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아시더라고요. 이제 삼백 산업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원료를 원조를 받아서 그걸 가공을 해서 네. 이제 되팔았죠. 네. 그 삼성 이건희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네. 아버지인 네. 이병철 회장도 제일모직을 통해서 네. 또는 제일제당도 들어오고 네. 다 이제 보면 삼백산업이에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발전했는데 그 산업이 경공업입니다. 간해수공업, 간해수공업을 대체한 거죠. 네. 경공업. 보면 우리 옛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공장에 뭐 여성분들이 빽하게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막 만드는 작업. 네, 네, 네. 예, 그 작업입니다. 그렇게 경공업을 했는데 네. 자, 경공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해야 될까? 네. 당연히 이제 물류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공장이 있어야 되는 곳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어떤 곳에 물류가 좋고 공장이 있었냐 하면은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 때 발전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네. 식민지 해방이 되면서 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갔죠. 그쵸. 그때 일본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네. 철도와 그렇죠. 공장은 아쉽게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못 가져가죠. 그래서 다 우리게 된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제 어떤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서 경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 지금의 1호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KTX가 만들어질 때 강남을 통하지 않고 어쩌면 1호선 라인, 광명을 네. 통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당시에 그 경공업이 그 라인 통해서 또는 이제 일제 식민지 때 이미 그 라인 통해서 철도가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KTX가 그렇게 들어온 거죠. 결국 부동산도 과거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발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공업이 그렇게 발전을 됐습니다. 결국은 강북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을 타고 저희 가산 디지털 단지나 영등포 쪽, 네, 네. 노량진 쪽으로 타고 뭐 광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그 라인인 거죠. 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네, 걸 그쵸. 세워서 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네. 경공업만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가 성공할까 말까 뭐 이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네. 빈민국이었고 네. 전 세계에서 뒤에서 뭐 1등, 2등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명이었죠. 오죽했으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구한 영웅 중에서 맥아더 장군 아시죠? 네. 그분이 우리나라가 100년이 지나도 네. 전쟁의 후유증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경공업이 발달된 상태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현 상황에서 만족 못했던 거죠. 그래서 수출형 중화학공업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경공업의 승패도 네. 알 수가 없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군사정권이었지 않습니까? 수출형 중화학공업을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 경제순회부도 반대를 하고 그쵸. 미국에서도 반대를 하고 일본도 반대하고 유럽에서도 프랑스에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겁니다. 네. 근데 군사정권이라는 아주 큰 무기를 가지고 밀어붙인 네. 거죠. 성공했으니까 망정이지 실패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도라이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행히도 우리나라 성공을 해서 네. 다행이지. 그때 이제 수출형 중화공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도 필요했고 기반 시설도 필요했습니다. 네. 자, 돈은 우리나라 베트남 전쟁 가고 뭐 독일에 강부 보내고 간호사 네. 보내고 네. 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원수인데 화해해서 또 전쟁 보상금 받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 교과서에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사실은 중화공업을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 자금들을 마련해서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또 커다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류를 이동하는 고속도로도 필요하고 예, 당시에는 이제 16시간 걸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16시간 걸렸으니까 네.
굉장히 시급하죠. 네. 고속도로를 나는 것도 시급했고,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 것도 시급한 과제였어요. 아,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백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 공장을 우리 지금 현재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네. 뭐 창원, 부산, 뭐 거제, 울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곳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아까 돈을 벌었다고 했으니까 공장을 짓고, 그리고 그 공장을 굳이 그곳에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 거래 1등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랑. 그리고 2등이 일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동 임해 공업 지역, 그러니까 동남쪽이죠. 경상도 네. 쪽에 중화공업을 위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류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산업의 입지가 이제 원산지, 물류, 또 노동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물류 측면에, 당시에는 이제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류 측면에서 유리한 남동 임해 공업 단지에 중화공업을 위한 수출형 중화공업입니다. 공장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을 이제 수도권과 잇기 위한 경부고속도로를 놨던 거죠. 자, 경부고속도로를 놨는데, 이 수출형 중화공업이라는 것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네. 경부라인이 이제 나아졌을 때, 자, 그 경부라인이 만약에 강북에다 이어졌다고 하면, 네. 이러한 경제 성장의 그 성과물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미 난개발되어 있던, 정말 난개발입니다. 지금도 사실 난개발입니다. 네, 네. 그 난개발된 도시를 미래성장 경제 중심지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도를 딱 보고, 네. 지금도 딱 지도 보면은 어디를 할까 딱 바로 보입니다. 그 빈 공간이 딱 한 군데 바뀌었습니다. 강남인 거죠. 네, 네. 누가 봐도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을 우리나라 경제 중심지, 그러니까 이제 수출형 중화공업을 기반한 경제 중심지로 해서 경부라인을 만들고, 그 물류를 하기 위해서 뭐 16시간 걸리던 게 4시간으로 단축했으니까 엄청난 성과입니다. 경부라인을 만들고 네. 그리고 남동 임해 공업단지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딱 그 전략인 거죠. 플러스 뭐 유럽도 있고 뭐 그랬는데 네네네.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강남을 경제 중심지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강남을 그냥 하나씩 지은 게 아니라 지금 신도시처럼 세부적으로 선을 긋고 네. 어디다가 상업지를 만들고 박정희 시절 때 그 이제 우리가 도시의 용도지역이라는 걸 그때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을 만들고 상업지역, 뭐 중공업지역, 주거지역을 다 설정을 했습니다. 강남 지역에. 그래서 그러면서 테헤란로가 만들어지고 건물을 하나씩 놓은 거죠. 계획을 하고 하나씩 다 놓은 겁니다. 그 미래에 우리 성공했을 만한 네. 성공을 그 전제한 어떤 미래상을 보고 도시를 하나씩 놓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강남이 만들어진 거지. 네. 강남을 그냥 하다 보니까 강남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플랜을 알고 있었고 진행된 걸 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강남이 땅을 샀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걸 몰랐을 겁니다. 그쵸, 그걸 모르죠. 저도 이제 그 공부하면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말 정리해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강북이라는 이제 네. 어떤 서울의 강북 지역은 종로 뭐 이런 도시 지역은 네, 네. 결과적으로 경공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도시였던 거고 네, 우리 경제가 네. 이제 한 단계 성장을 중화 이제 발전이 필요했는데 네. 그 중화 발전을 산업을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네. 새로운 뭔가가 맞습니다. 필요했고 네. 그때 이제 필요로 생긴 강남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몰라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이 큰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경부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네. 부동산을 하면은 경부라인이 그쵸. 핫하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퀴즈를 하는 내면 네. 대기업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대기업이라는 문화 네. 자체가 대기업. 흔한 네.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대기업이 있고 네네. 일본은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네. 제조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네. 전 세계적인 그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네. 유리한 겁니다. 네. 자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데 네. 대기업이 있는 곳에는 그 경제가 성장을 하고 네. 주택 가격이 부동산 네. 가격이 높다. 네. 경부라인 쪽에는 대기업이 많으니까 네. 삼성이 경부라인을 꽉 잡고 있죠. 네. 현대도 그렇고 네. SK도 그렇고 네. 자 경부라인을 대기업이 꽉 잡고 있으니까 경부라인의 네. 집값이 높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자 그러면 그 이 대기업 자체가 네. 경부라인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경부라인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곳에 대기업들이 생겨난 걸까요? 생겨난 걸까요? 대기업이 먼저 들어갔겠죠. 교통망이 뚫려 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이제 대답을 네. 해볼게요. 네. 사실은 대기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네. 그곳에서 네. 성장을 해서 그쵸, 그쵸. 대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부라인은 사실은 대기업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저기 다른 쪽에 저 서부 라인 쪽에 네. 대기업이 좀 들어가면은 네. 그곳에서 또 성장하지 않을까. 근데 차원이 다릅니다. 경부라인은 대기업의 고향이고 요거는 이제 어떤 들어가고 나가고 차이가 아니고 네. 그곳에 아예 그냥 뼈를 묻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포진해 있고 그쵸, 그쵸.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고 또 네. 그곳에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곳은 한번 진입을 해볼까 말까 네. 어떤 그쵸, 고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말씀하신 처음에는 이제 경부를 네. 따라서 뭐 이제 지금은 대기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기업이 아니었던 그렇죠. 기업들이 네. 이제 어쨌거나 뭐 지리적 이점에 여러 가지 뭐 요인으로 해서 자리 잡고 성장을 해나간 거죠. 우리나라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대기업이 된 거죠. 그럼 이미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구도에 팔이 짜인 상태에서는 네.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네. 판이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네. 판이 짜졌습니다 이미. 이거를 뭐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는 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네. 경부가 계속 유효하다. 네네 네. 이미 짜진 판이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가 없다. 네. 그럼 아무리 뭐 전라도 쪽으로 KTX를 뚫든 네. 뭐 도로를 뚫든 이런 것들이 네. 크게 뭐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 네. 기업들이 진출해서 우리나라가 그곳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지 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네.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 요까지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아 지금 현상이 그렇구나 네. 하고 끝이 날 텐데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과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방금 그래서 좀 잘못된 어떤 오해들을 제가 다시 또 바로 잡아드리려고 말씀드린 네. 거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우리나라가 70% 이상이 3차 산업으로 네. 서비스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으로 그쵸. 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됐고 네. 그 3만 불부터는 선진국이 되면서 네. 어떤 보이는 실물 경제의 성장이 더딥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네. 뭐 크게 또 성장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제한된다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곳에 뭐 새롭게 뭐 성장 발판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자 앞으로의 성장은 이제 4차 산업과 같은 네. 또는 IT 산업들 이런 어떤 지식에 대한 산업들이죠. 네. 자 지식의 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산업의 3요소인 원료, 물류, 노동 중에서 네. 노동이 절대적입니다. 노동 우수한 노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재. 머리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모든 걸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예.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다 노동이라고 예.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들에서는 예.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최선을 예. 다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디가 유리할까요?라고 봤을 때 예. 아무래도 기존에 갖춰진 도시가 그쵸.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강남이 더 발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산업의 형태로 봤을 때 뭐 예. NFT, 뭐 메타버스로 가보게 되면 강남이 더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공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이미 공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보가 됐고 네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이 뭐 쇠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지는 됩니다. 유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2차 산업이 탄탄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네네. 3차, 4차 산업이 얹혀지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탄탄한 산업들이 더 다른 곳에 확장되기 쉽지 않고, 네. 우리 경부라인 중심으로 이제 확장된 거고, 네. 자, 그 위에 이제 지식 산업을 얹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판교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네. 또는 뭐 여의도라든지,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증권과 같은 금융 산업들, 이제 실물 경제보다는 이제 금융 경제가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선진국이 되면. 그러면 여의도가 발전할 테고, 종로는 예로부터 본사가 제일 많습니다. 종로에. 예전에 발전되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3도심 플러스 판교까지 해서 네. 4도심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뭐 중국 무역량이 늘면서 그 이제 뭐 서해안 시대가 열린다.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럼?
사실은 이제 네. 중국이 더 성장을 했으면 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2차 산업이라든지 3차 산업의 어떤 파이가 더 커져서 네. 양이죠. 네. 양이 더 커져서 서해안 쪽이 좀 더 발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만 네. 네.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미 공산국가라는 포지션을 속내를 네. 내비쳤잖아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제 경제 성장을 더 이루게 되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을 지금 만불입니다. 중국이 네, 네. 만불은 만불이 넘어가면 네. 이제 어떤 자아가 생기기 그쵸,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먹고 네. 사는 거에 대한 네. 뭐 어떤 부담이 그쵸.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그게 만불 네. 시점일 겁니다. 아, 네. 예, 어차피 국가에서는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잘 사니까 이제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욕구를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예, 네. 당연히 민주화로 넘어가게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 뭐 짧은 시간 안에는 더 이상의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랑 연결해서 뭐 더 큰 성장하고 뭐 그렇게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사실 강남에는 뭐 사무실이 없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지방에는 기업들이 안 와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4천 네. 명 오면은. 네, 맞습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제 네. 집에서 일을 하면 되는데 네, 그쵸, 그쵸. 왜 상가가 필요하냐? 그렇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일의 양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 개발되면 과거에 혼자 다섯 명이서 하던 일을 뭐 네. 한두 명이면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잉여 노동력이라고 해서 이제 놀게 되는 거죠. 신님 말은. 그러면 마냥 놀 수만은 없잖아요. 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네. 그냥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창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다양해지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서빙만 하는 직종이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서빙만 하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10년,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일입니다. 그렇게 직종이 다양해지고 네. 또 유튜브라는 이런 그렇죠. 어떤 직업도 생기고 네, 네. 또 그게 그래서 상가에 입점하는 어떤 그런 업종들이 뭐 필라테스, 네일 아트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서 네, 네. 최신 거는 잘 모르는데 네. 뭐 방탈출 카페 네, 네. 또 이런 유튜브 촬영장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많아지기 때문에 네. 상가의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 상가는 뭐 사전 한편 비대면이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양화진 다양화되고 많아지니까. 아, 알겠습니다.